신뢰받는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라는 주제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국세청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지난 22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신뢰받는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청렴 교육에는 수도권 4급 이상 간부 등 2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특강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부정부패 근절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국세청 청렴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및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정 추진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추진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국세행정쇄신 방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국세청 고위직 쇄신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8월 안대희 전 대법관 초청 강의에 이어 실시된 것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 사회 전반의 변화에 부합하는 높은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절제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